여기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의지의 표현이에요. 우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. 만들 것이다. 힘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체가 대안이다. 앞으로 2-3개월 안에 석탄발전소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다. 국제사회가 정한 기준도 못 지킬 것 같다. 산업통상자원부를 비판하려고 저희가 가덕도 신공학 특별법 통과시킨 게 너무나 분노해서 이건 좀 아니지. 이제 그 이건 아니지가 장관 소개할 때 우리가 그 마이크를 점거해서 그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자. 중앙당사 봉쇄 행동으로 벌금 같은 것도 감수하면서 저런 직접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12척일만 가진 이순신 장군, 상대는 500척을 가진 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싸울 거냐? 이길 곳에서만 싸워라. 질 곳에서는 싸우지 않는다. 근데 이 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죠. 실제로 어떤 목표를 이뤘냐? 가시적 목표를 이뤘냐? 국론장을 바꿨냐? 우리 주체의 정체성이나 행동 능력을 향상시켰느냐?